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26과 대화 2의 문법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문법은 뭐뭐 으려면입니다. 뭐뭐 으려면은 동사 뒤에 쓸수 있습니다. 대화 2에서 보면 뚜안 씨가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어요. 뭐뭐 으려면은 뭐뭐고 싶으면 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끓이려면은 끓이고 싶으면 if you want to boil 하고 같은 의미예요. 또 예를 들면 컴퓨터를 쓰려면 휴게실로 가세요. 에서 쓰려면도 쓰고 싶으면 하고 같아서 if you want to use의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연습합시다. 뭐뭐 으려면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어요.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재료를 준비해야 해요. 공장을 옮기고 싶어요. 공장을 옮기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통장을 만들려면 여기에 성함과 주소를 쓰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태국으로 송금하고 싶어요. 태국으로 송금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EPS 토픽을 봐야 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려면 Hello EPS 토픽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돼요. 이제 다음 문법을 볼까요? 다음 문법은 전에 이미 공부해서 쉬워요. 뭐뭐은 후에예요. 후에는 뭐예요? 네, after죠. 뭐뭐은 후에는 동사 뒤에 쓸수 있고 뭐뭐은 다음에 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했어요. 다 알죠? 이건 전에 조금 배웠으니까 바로 연습합시다. 다음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드세요. 예를 들면 고기를 구우세요. 그 후에 상추하고 같이 드세요. 고기를 구운 후에 상추하고 같이 드세요. 일이 끝나요. 그 후에 만나요. 일이 끝난 후에 만나요. 예약을 해요. 그 후에 방문해요. 예약을 한 후에 방문해요. 통역 서비스를 신청해요. 그 후에 상담을 받아요. 통역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상담을 받아요. 한번더 생각하세요. 그 후에 사업장을 변경하세요. 한번더 생각한 후에 사업장을 변경하세요. 먼저 교육을 받으세요. 그 후에 한국에 와야 해요. 먼저 교육을 받은 후에 한국에 와야 해요. 이제 연습 2를 보세요.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양파는 언제 넣어요? 찌개가 끓은 후에 넣어요. 1번. 차는 언제 마셔요? 밥을 먹은 후에 마셔요. 2번. 퇴근하고 뭐 해요? 퇴근한 후에 친구를 만나요. 3번. 친구 만나서 뭐할 거예요? 영화 본 후에 밥을 먹을 거예요. 4번. 언제 책을 읽을 거예요? 청소한 후에 읽을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26과의 EPS 토픽 연습도 꼭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